스마트폰 화면을 PC로 쉽게 연결해서 보는 방법.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을 PC에서 연결해서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해서 설정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블루투스 및 장치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모바일 장치를 선택합니다. 이 PC에서 모바일 장치의 액세스 허용을 형으로 변경합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휴대폰과의 연결을 형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 팝업창이 나오면 연결하실 스마트폰의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인 안드로이드 타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MS 계정에 로그인을 합니다. QR코드 창이 나오면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앱으로 화면을 스캔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에서 인증코드를 입력합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완료가 되면 계속을 누릅니다. 체크를 하고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휴대폰과의 연결 창이 나오면 창을 크게 설정합니다. 왼쪽 스마트폰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휴대폰 화면과 연결됩니다. 연결이 안 되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윈도우와 연결을 사용 중으로 변경합니다. 잠시 후 모바일 화면이 로드되면서 PC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PC에서 보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